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 빵빵빵빵! 디바총을 오늘 심심해서 갖고 왔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박사와 함께하는 무려 실전 일본어 회화편입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일본 여행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럴 때, 일본에서 건담을 사고 싶어 갑자기. 그럴 때 쓸 수 있는 실전 일본어 회화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스페셜 게스트, 바로 과메기 군을 모셔봤습니다. 자, 과메기 군을 불러보죠. 과메기 군! この番組はガンダム研究所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 연구소 사상 첫 게스트 과메기 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 수석 연구원 과메기입니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너무 긴장했나? 너무 긴장했어. 릴렉스, 릴렉스. 건프라 연구소 첫 게스트 과메기 군입니다. 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경력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 어떻게 됐죠? 나고야에서 뭐 어떻게? 나고야에서 한 6년 가까이 살았죠? 네. 뭐 1월을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잘합니다. 네, 1월을 저희 문제가 없죠. 그 뭐라 그러지 영어로? 네이티브.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이러네. 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건담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먼저 해드릴 텐데 일단 건담을 건담으로 안 하죠, 일본 사람들은. 자, 원어민 발음으로 일단 들어보시죠. 간다무. 네, 그렇습니다. 간다무입니다. 간다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발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어 발음하고 여 발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 어 발음이랑 여가 없으니까 건인데 간이 되는 거죠. 간다무. 그 다음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다무. 그렇죠. 그래서 간다무가 되는 현상. 비슷한 느낌으로 발바토스는 바르바토스. 침이 없었죠.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발음이었기 때문에 아로 발음된다는 거. 그럼 맥도날드는? 마크도날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배울 단어는 건담이 아니라 간담이가 아니라 바로 아리마스카입니다. 아리마스카. 아리마스카는 뭐죠? 아리마스카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단어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일본에 도착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 건담이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 말이야? 간담 아리마스카? 그렇죠. 간담은 아리마스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담 발바토스가 있습니까?는 간담은 발바토스 아리마스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마스카 와 어와 여가 없다. 그리고 받침이 없다.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복잡하니까 그냥 없다고 해요. 그럼 상황극을 통해서, 실제 상황극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일본의 점원, 제가 놀러간 관광객이에요. 한국인 관광객. 그래서 실제 상황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한국 못하는 사람이야. 가게 들어왔어, 내가. 하이라시마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무시하세요, 이랬대. 뭐 반갑다고 그러는 거겠지. 그 다음에 건담 스트라이크 하이? 건담 간담은?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간담은 하이 간담은 간담은 또 스토라이크 스토라이크 간담은 MG 마스터 그레이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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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마스카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통역이 된다는 점. 네,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되게 그거 많이 사잖아요. 갓핸드 니퍼. 사실 갓핸드라고 발음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이티브 스피커? 고토한도. 그렇죠. 고토한도라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갓핸드 아리마스가? 하이? 갓핸드 하이? 못 알아들어요. 이럴 때는 고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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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토한도 아리마스카. 하이. 고토한도 どうぞ.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실종에 활용할 수, 실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근데 꼭. 지금 돈 안 내는데. 간단해요. 저희 뭐 인사 이런 거 안 배워요. 건담만 사면 되니까. 네, 건담만 사는 실전 일본어 회화 첫 번째 시간. 간담은 아리마스카 편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는 지름길입니다. 네, 가메군과 함께하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다. 나 이거 굉장히 하고 싶었어. 이 방송은 ガンダム研究所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